11장에는 나사로 집안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한 부분만 오늘 봉독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용을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설교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시고 그저 귀를 기울이시면 대충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사로 집안의 이야기를 읽으면 예수님이 그 식구들을 편애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5절에서 공공연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삼남매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이 들자마자 예수님에게 전갈을 보내면서 보시옵소서 누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보라,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냐. 얼마나 사랑했길래 눈물을 흘리시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가정을 특별히 총애하신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한다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는 넓고 큰 사랑의 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품에 안기는 자는 누구도 사랑이 모자라서 마음병이 생겼다든지 소외를 당해서 상처를 입었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만족스럽게 사랑하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 삼남매를 유달리 사랑하신 것처럼 성경이 표현하는 데는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나서 이 본문의 그 내용을 원문으로 좀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자매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내용에 그 사랑하셨다는 그 원어가 무슨 글로 되어 있을까 찾아보았어요. 뭐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뭐 아가페도 있고 또 필로도 있고 또 뭐 에로스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아가페와 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형으로 서로 구별 없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 짓기도 어렵고 이것은 또 인간적인 사랑이다 뭐 이렇게 결론 짓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가정을 특별히 편애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예수님이 사람이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에서 그 대답을 제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유대나라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을 서로 나누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흩어줄 수 있는 그런 관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특별히 가는 사람에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면 정이 흐르고요. 정이 흐르면 남보다도 더 애정을 갖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정을 일컬어서 사랑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각별한 애정을 쏟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별한 애정을 쏟으신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대충 알고 계시는 상식만 가지고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약간 특이한 가정이에요. 부모님은 안 계신 것 같거든요. 삼남매만 살아요. 그런데 이 삼남매가 10대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거의 비슷비슷한 세대들이니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중반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남매가 다 결혼을 하지 않고 셋이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곡절이 있는 집안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성경에서는 설명이 없으니까 그저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생활 형편을 보니 부모들로부터 뭐 좀 얻은 것이 많았는지 그런대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보고 하느냐 하면 다음 장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 누이동생이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값비싼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가는 폐물을 여자가 갖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5,600만 원짜리 뭐 끼고 있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세요? 별로 없을 거라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무슨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집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점으로 미루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을 부담없이 드나들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유대지방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사역을 하시며 예루살렘을 드나두실 때에는 매일매일이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하는 나날이었습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책잡으려고 눈에 불을 썼고 그리고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하루 종일 치르고 나면은 유달리 몸이 피곤한 때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면 자기도 모르게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아니한 베다니라는 동네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셨고 베다니에 가서는 그저 자연스럽게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찾아가기만 하면 항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침대 곁에는 이쁜 촛대가 서 있는 아담한 침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는 큰 거실을 방처럼 쓰느라고 아마 오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남매는 언제 예수님이 들려도 변함없이 반갑게 맞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나 찾아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분에게 그 삼남매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원래 머리 둘 곳이 없는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갈릴리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몸붙일 뭐 집이 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유대지방으로 들어와서는 전혀 몸 둘 곳이 없는 떠돌이 신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일컬어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집안은 바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되었고 마음의 보금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더 자주 들리게 되고 만나면 더없이 반갑고 더없이 가까워지면서 주님과 그 가정 식구들 사이에는 정이 오고 갔지요. 주고받는 정들이 점점 많아졌지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야, 예수님이 저 가정을 대유달리 사랑하시는구나. 소문이 났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유달리 누구를 사랑한다 이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사람이 아니시고 하늘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완전하고 한이 없는 풍성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좀 인간적인 그런 면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의 가정에 짙은 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요 두 여동생이 하늘처럼 믿고 있었던 오빠 나사로가 병석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그 병은 점점 위독하게 되어서 생명이 오고 가는 참 숨가쁜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응급실이 있는 세상도 아니요. 뭐 금방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시절도 아니니까 얼마나 식구들이 난감했겠어요. 사람을 급하게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는지 얼굴을 내밀지 않았어요. 드디어 환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두 누이 동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안고 통곡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집안의 불행을 보면서 삼남매가 유달리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 마음이 고통이 심했고 더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만병을 통치하는 의사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많이 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전했는데도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놓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틀림없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으면 믿었던 것만큼 그들의 마음에는 시험이 찾아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위험이 있는가?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나사로처럼 병으로 쓰러지는 것 같은 불행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게 쉬워집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진다는 것은 보통 모순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처럼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모든 질병에서 그를 지켜주는 것이 정상이고 아프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역경의 바람이 불 때는 안전하게 비껴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들도 반드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 따위는 예수님이 우리 집을 드나드시는 이상 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속으로 큰 소리 땅땅 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상치도 않는 일이 일어났고 오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험이 어디 나사로 집안에만 불어닥치는 줄 압니까? 우리 역시 자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그리고 그 불행을 통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나사로 집안의 식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사로가 병이 든 배후에는 사람이 깨닫기가 어려운 심오한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 주간 외우면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다 같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저 쉽게 말하면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병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찬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요. 나사로의 병과 죽음 뒤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오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적과 뜻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나 하고 의심을 했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병으로 고통합니까? 식구가 병으로 쓰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했나요? 사기당했나요? 내 힘으로 지고 갈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있나요? 인생을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니까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은근히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온다 그 말이요. 그러면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그와 같은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의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에게 있는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음성 들으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음성 들으세요. 너의 실패는 망할 실패가 아니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함인 것인 줄을 너는 믿기를 바란다. 주님의 음성 조용히 들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합시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쉬우냐? 응답이 지체될 때, 응답이 늦게 올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나사로의 병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보시 없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주님께 기별을 보냈건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리아나 마르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요. 주님에게 자기 오빠가 지금 위기를 당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요. 주여 와주십시오 하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주님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멀리서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오빠 살아납니다. 이런 소리도 안 했어요. 어떤 조건도 내밀지 않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말 한마디만 전했어요. 왜? 그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를 않았어요. 초를 다투는 위기에서는 한 시간이 1년처럼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10분이 멀다 하며 문 밖을 내다보고 마을로 올라오는 조그마한 오솔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오빠는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당시에 요단강 근처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단강에서 예루살렘 오는 데는 하루 길이면 충분해요. 걸어서 와도. 그러니까 오신다면 벌써 왔을 텐데 안 오신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럴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흘 후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가서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뭔지 알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 말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알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 말 바꾸면 왜 늦게 오셨어요? 빨리만 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말인데 그 말이 그냥 주저없이 입에서 나올 때는 그 마음에 상처가 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또 매우 값진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우리를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마리아 형제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알려야 됩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실직을 당했나이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집안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자녀가 지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뭐 무슨 내용이든지 좋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알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러야죠.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찾아야죠. 주님이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은 다 들고 나가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뢰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응답이 오느냐? 올 때도 많지요. 올 때도 많지요. 그럼 말을 바꿉시다. 응답이 안 올 때도 많지요. 둘 다 맞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답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둘 다 맞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아뢰면요, 즉시 응답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응답을 지독하게 안 하고 계실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늦게 응답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최상의 응답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응답이 절대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시적타의 응답이었습니다. 왜? 나사로가 살아났죠?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고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 응답이 어떻게 늦은 응답입니까? 어떻게 시효가 끝난 응답입니까? 어떻게 때를 놓친 휴지 조각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보기에 늦게 온 응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적절할 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늦었다고 예수님 날 사랑하나 안 하나 하고 의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참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응답이 없을수록 잘 믿는 것이 참믿음이에요. 아마 아직 믿음이 적은 어리신 분,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속으로 이럴 거예요. 야, 말 참 잘 끼어 맞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위대한 선배들 보세요. 그들을 통해서 배울 거 있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 더 잘 믿는 거다. 진짜 믿음은 뭐냐?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기다림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바꾸어 말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왜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주려고 하니까 때도 안 맞고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기다려주심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기쁨이 될 줄을 하나님이 내다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래요.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이 기다리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직장을 잃었나이다, 뭐 어떤 기도도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지독하게 대답 안 하시고 계실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199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우리 지에 실렸던 어느 형제의 간증을 제가 소개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의미와 너무 상통하고 또 너무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을 교훈하는 하나의 예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언젠가 제가 한번 인용했던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들으세요. 어떤 대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학생입니다. 꿈도 많고요. 머리도 똑똑하고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몸에 이상이 왔는데 이 이상이 뭐냐면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가고 있어요. 병원을 다녔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진찰을 받았어요. 그러나 대답이 없어요. 나중에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어요. 갈수록 근육에 힘이 빠져가 나중에는 누워서 말라 죽는 병이요. 아이 젊은 새파란 학생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학생이 이런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어요.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나중에는 연필마저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어요. 자연히 방 안에 처박혀서 누워있는 시간이 뭐 매일매일 연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셨어요. 조금 기운이 나면 옆에 있는 책을 겨우 들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기운이 나면 일어나 앉아서 신문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스크랩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기를 5년을 보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가만히 기다려라 하고는 금방 고쳐주실 것 같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5년이 잘 차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셔서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고쳐주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고쳤어요. 그리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런 후에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뒤를 돌아보면서 캄캄한 터널 같은 그 고통스러운 5년을 돌아보면서 그가 우리 지에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드리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음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준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을 지도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병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에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말 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아, 제가 그거를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 사람이 이랜드 그룹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 박성수 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은 절대로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배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불행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대답을 안 하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언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쉬우냐? 내가 붙들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말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우리 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조금 이 본문을 한번 다시 검토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를 찾아오셨을 때 나사로를 장례한 지가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락을 심부름꾼이 가서 연락하는데 하루 걸렸고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 지체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시는데 하루 걸려 그러니까 나흘이 넘어간 거예요. 나흘이 흘러갔는데 이 계산이 맞는다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미 나사로는 숨을 거두었는지도 몰라요. 또 그렇지 않다면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밤길을 이용해서 다시 돌아갔을 때 아마 그 밤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우리 두 가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사로가 아직 의식이 남아 있을 때 심부름 같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합시다. 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 사람이 이렇게 전했어요. 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더냐 감사하구나. 그런데 죽었어요. 뭐 본인은 의식이 없어졌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나 허황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텅텅 비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소식이 왔다고 합시다. 심부름 같은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 안 오시냐? 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대요. 오시지는 않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벌써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말씀이 추상적이요 모호하고 어떤 면에는 마음에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럴 때에 잘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나의 현실적인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허황한 말씀처럼 들려도 그 말씀 의심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절대 안 된다. 왜? 우리도 의심했다. 우리도 마음이 시험을 받았지만 나중에 시간 보내놓고 보니 주님의 말씀은 다 참이었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 말씀대로 오라버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체험했노라. 그러므로 비록 내가 의지했던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가 우리에게 그 말하는 거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내가 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성경이 입에 혀처럼 원하는 대로 해답을 주는가? 해답 줍니까? 안 그럴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더 뭐 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아마 응답을 많이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경험하는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혀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읽다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얼마나 눈에 팍 들어옵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막 그야말로 이거는 생명수죠. 아, 주여 감사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얼마나 철저하게 붙듭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 말씀이 생명이죠. 그러나 죽었다고 합시다. 죽을 수도 있죠. 또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듯이 다시 살려줍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 살려줘요. 자, 이럴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식구들이 볼 때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직장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자꾸 생활이 쪼들려 들어간다고 합시다. 아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 넘어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는 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다 내가 알아서 너희에게 주마. 얼마나 귀가 번쩍하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마음에 먼저 두고 생각하면 주님이 내 직장, 내 생활, 내 가족들이 살아갈 모든 길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꼭 붙들고 믿고 있는데 1년이 가도 일자리가 없어. 2년이 가도 일자리가 없어. 여러분 그럴 때 마음에 쉬어 만들까요? 내가 지푸라기를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럴 때 잘못하면 우리 마음에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간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면에서는 믿었던 말씀 때문에 실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답은요. 요한복음 11장의 주제가 되는 25절 때문이에요. 2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비록 내 실제적인 문제에 구체적인 대답이 되지 아니할 때라도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그 말씀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해서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없어도 내 자손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는 그 말씀이 내 자손에게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자손이고 누구고 간에 이 세상에서 내가 믿었던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아니할 때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는 지금 우리 현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어져 있어요. 가운데 죽음이라는 매듭이 있어서 마치 현실과 저 세상이 나누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죠. 사실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세계의 주가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에 어떤 해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약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습니까? 사기를 당했나요? 아니면 자녀가 말썽을 피우나요? 인생을 살기가 두렵고 자신이 없나요? 그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뒤에는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그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다 아뢰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응답은 항상 최상이요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 붙들고 있었는데 죽었습니까? 소망의 불이 꺼졌습니까? 무산된 소망이 때로 마음을 아프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진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느 땐가 나에게 이루어져 축복으로 안겨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했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고 의심하는 어리석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허리띠를 조여매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나사로의 집안에 임한 참 불행한 일들처럼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며 고통을 우리가 겪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중한 진리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통 속에서 시달려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응답이 늦어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말씀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아니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줄에 매여서 이 사랑의 품에 안겨서 험하고 악한 세상 웃으면서 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찬송하면서 사는 귀한 자녀들 되어서 나사로의 집안처럼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